닷새간의 설명절이 끝났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아쉬움이 가득 담긴 가족들의 이별이 이어졌습니다. 길었던 설 연휴, 지역 곳곳에는 막바지 명절 연휴를 즐기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전국적으로 40여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지만 부산, 경남은 아직까지는 홍역 발생이 없는 가운데 설 연휴 민족 대이동 등에 따른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농도가 기준치 이상 도달하면 지자체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게 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일간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들과 즐거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아쉽고 무거운데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는 떠나고 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의 모습을 전주연 기자가 전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기차역은 아침 일찍부터 귀경객들로 붐빕니다. 닷새간에 제법 길었던 연휴였던 만큼 막상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양손에 부모님이 싸주신 음식을 들고 기차에 오르는 사람들. 부모님은 기차가 떠날 때까지 자식들에게 손을 흔들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가니까 섭섭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또 직장 찾아서 가서 열심히 일할 걸 생각하면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별의 모습들은 버스 터미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저마다 양손 가득 고향의 정을 안고 버스에 오르지만 가족, 친척들과 헤어져야 하는 발길은 무겁기만 합니다. 설 연휴 다 쉬는 건 좋은데 가족 다른 일하시는 분들이 다 못 내려오고 가족들도 조금밖에 못 만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예전에 비해 좀 설 분위기가 좀 덜 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손녀를 꼭 안아주고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많이 섭섭하지, 나 혼자 있는데 왔으니까. 너무 눈물 날라 그래, 이제 자꾸만.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는 떠나는 자식들과 남은 부모님의 아쉬운 이별이 이어졌습니다. 설 명절의 반가움도 잠시,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연입니다. 길었던 설 연휴, 정말 바람같이 지나갔는데요. 지역 곳곳에는 막바지 명절 연휴를 즐기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흥겨운 풍물패 소리가 하늘을 휘감습니다. 신명나는 리듬에 관람객들의 몸이 저절로 들썩이더니 공연장은 금세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쇼는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사진으로 담기에 분주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밖에서 뛰놀게끔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벌써 봄인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재밌어요. 공연 볼 거예요. 도심에 마련된 한 야외 스케이트장도 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명절 마지막 날이라서 집에 있기는 좀 아쉽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재밌게 놀려고 나왔어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빨리 타고 싶어요. 너무 기대돼요. 얼음 위를 싱싱 달리는가 하면 뒤뚱거리며 넘어지고 이른 아침부터 스케이트장을 찾은 아이들은 이래저래 즐겁기만 합니다. 민속 썰매장은 어른들에게 오랜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보는 것보다 재밌고 어려워요. 무서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타고 싶어요. 이번 설 연휴 경남 지역에는 테마파크와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26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특집 공연, 참여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길었던 명절 연휴의 막바지, 포근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마지막 황금 연휴를 즐기는데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설을 맞아 부산의 과학관과 영화의 전당 등에서는 특별전을 마련해 연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의 눈길,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저마다의 방식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든 현장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민속놀이하면 빠질 수 없는 팽이치기. 항공기와 선박 등의 평형 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이로스코프의 과학적 원리를 접목한 자이로팽입니다. LED 제기로는 중력의 법칙을, 투어놀이에서는 포물선 운동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팽이 돌리기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손으로 탁탁 치면서 팽이를 많이 돌리고 하면서 그런 놀이를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오늘 저 팽이 돌리기를 해보니까 또 새로운 맛이 느껴지면서 우리 손자들한테도 그런 걸 한번 체험을 시켜줘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민속놀이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민속놀이에 맞춰서 하는 행사긴 하지만 과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LED라든지 뭐 자이로 위치를 맞추는 그런 팽이라든지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민속놀이와 과학의 만남을 좀 갖는 경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과학관 2층 신규 전시를 대상으로 다이내믹한 체험을 하고 푸짐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설렐레오 이벤트도 마련해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의 전당에서는 지난해 보헤미안 랩소디로 음악 영화의 돌풍을 일으킨 여세를 몰아 음악 영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레미제라블, 뭐 보헤미안 랩소디 등 총 7편을 상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영화는 그 영화의 전당 다목적 공연장인 하늘형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되어서 그 음악 영화를 이제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을 보며 직접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스크린에 담긴 뮤지컬 실황 등 음악과 영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영화 한 편은 특별한 휴식처가 됩니다. 내일 되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추억도 잠기고 또 새로운 또 한 해 이게 그 음력으로는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의 전당 음악영화 특별전은 8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화로운 하루를 충전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대구와 안산 등 전국적으로 40여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지만 부산 경남은 아직까지는 홍역 발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민족 대이동과 해외여행 등에 의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졌습니다. 홍역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전화 상담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경북도는 환자 발생 후 경산 지역 48개월 이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홍역 조기 접종과 환자 접촉자 5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모니터링을 시행했습니다. 접촉자의 모니터링은 지난 26일 종료됐고 추가 환자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홍역 예방 접종을 위해서 충분한 홍역 예방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홍역 유행 차단을 위해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 의심 환자 모니터링과 접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홍역의 감염은 호흡기 분비물 등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됩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3일 이상 지속되는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 전화 상담을 권합니다. 홍역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다중이용 장소를 피하고 가까운 보건소와 전화 상담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주시면 홍역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홍역에 노출돼도 72시간 내에 접종을 받으면 홍역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신속한 상담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가 끝났지만 몸져 누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손님 맞이 음식하느라,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하느라 힘들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없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른바 명절 증후군인데요. 명절이 끝난 뒤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명절 증후군의 극복 방법을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로 집집마다 손길이 분주합니다. 제사상부터 온 가족 끼니까지 챙기려니 편하게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명절이 끝나면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일하고 무거운 주방 도구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가사일을 하게 되면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고 또 잘못된 동작으로, 팔꿈치를 많이 쓰고 손목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명절 동안에는 반복적으로 손 사용이나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이나 손 통증이 많이 오고 또 팔꿈치 통증도 많이 오고 어깨 통증도 많이 옵니다. 명절이 끝나면 찾아오는 불청객 명절 증후군. 과도한 음식 준비와 장시간 운전으로 단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가벼운 통증의 경우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팔꿈치 이렇게 쭉 핀 상태로 손끝을 위로 들어주면 이 신전근, 이 굴곡근 쪽에 이완이 되면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반대로는 또 손등을 쭉 아래로 내밀면서 팔꿈치를 쭉 펴면 스트레칭하게 됩니다. 급성으로 통증이 온 경우엔 얼음 찜질 등 냉찜질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손끝이 저리는 등 통증이 지속되거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 도달하면 지자체는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것인지는 경남도가 조례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이를 줄이는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가 맡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간 수도권에서만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지방에서도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당일 0시에서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다음 날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조치가 발령되면 지자체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배출가스 등급별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일 때는 애들 그 마스크부터 찾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뭐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은 시행되지만 실효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먼저 딱히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경남도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단속 시스템 구축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경남도는 이 예산에 1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비상 저감 조치가 1년에 4번 정도만 발령될 것으로 보여 4일 단속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속을 해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뒤떨어진 지방의 경우 차량 2부제 등이 잘 지켜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경남도는 올 상반기 안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세먼지 특별법은 구체적인 단속 기준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로 거제시한 조합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습니다. 59살 이모 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1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이 씨가 상품권을 돌린 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되자 나눠준 상품권을 돌려받는 대신 10만 원씩 현금을 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합천군수에 출마하려 했던 전 경남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전 경남도 의원인 A씨에게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를 도와 합천 군민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천군 소속 공무원 강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수에 출마하려 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발되면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경남도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합니다. 경남도는 어린이 식생활 개선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3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시군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식생활 바탕을 이루는 식품 안전 강화, 어린이의 전반적 생활 공간 관리,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급식 관리, 식생활을 변화시키는 교육 등 4대 추진 과제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영시가 노후화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과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통영시는 총 2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1,600여만 원을 들여 경유차를 폐기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때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통영시청 환경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제16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 대회가 오는 24일 밀양 종합운동장 1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이봉주 선수가 10km 코스에 출전하며 밀양 시민들을 위한 팬사인회도 함께 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하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마라톤 티셔츠가 제공되며 하프 코스와 5km, 10km 코스로 나눠 경기가 진행됩니다. 합천군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험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합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체류하는 것으로 신고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본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 법정 상속인이 직접 구비 서류를 보험기관에 내면 됩니다. 합천군은 오는 3월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장 가능한 보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한도액을 따로 정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닷새간의 연휴를 마무리하는 수요일, 올 들어 가장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낮 동안 창원 14도, 하마는 16도까지 오르며 따스했는데요. 다만 공기질이 탁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목요일까지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 아침 창원 4도로 영상권으로 포근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은 창원과 창녕 9도로 아침 기온에서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찬바람이 강해지는데요. 금요일 아침에는 하만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대표 바이러스 질환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는 지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추운 날씨에 명절 음식을 외부에 보관했다간 자칫 노로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감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은 덮개를 덮어 냉장, 냉동 보관하고 청결한 주변 환경 유지가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담을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